제가 이 책을 사실 1초의 가슴을 울리라 했는데, 요 전에 이제 그몇번 전에 나온 책이, 이제 여기 12번째 제가 쓴 책인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대학교재로 쓴 책이, 카피라이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카피론 가르치는, 저도 이제 그걸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다른 학교에서도 그걸 가르치는데, 이게 책이란 거는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 카피라이팅이라든지 이런 책은 그 몽따주 기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화 기법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는 책이 있죠. 그죠? 처음부터 가르쳐서 서론부터 쫙 보는 거예요. 몽따주 기법이고, 1초의 가슴을 울려라 이거는 미장센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한 장면 한 장면마다 감독이 주제를 심는 것, 이게 이제 프랑스어로 미장센인데, 다시 말해서 어떤 페이지나 열고 봐도 되는 책이 미장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몽따주 같은 책을 많이 썼지만은 최근에 쓴 책은 이 미장센 쪽으로 자꾸 책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 페이지나 열어보고 또 오늘 이 강의 있다 그래서 책을 열어서 읽어봤더니 잘 썼더라고요. 저도 뭐 책을 쓰고 잘안 봅니다, 사실은. 안 보니까 보다 보니까 오타도 있고. 그랬는데 편집자들 뭐 했는지 모르겠어. 오타가 있거든요. 저는 제가 스스로 안 봅니다. 뭔가로 뭐 제가 독수리 타법인데 굉장히 빠른 독수리 타법입니다. 옛날에 타자기 치던 그 습관이 돼가지고 타자기를 옛날에 손가락 힘을 안 주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손가락으로 치다 보니까 지금도 독수리 타법인데 굉장히 빨리 칩니다. 책한 권을 뭐 불과 며칠 만에 쓰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타가 많이 납니다. 다섯 손가락 치면 오타 많이 나는데 오타 나는 거는 독자들도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늘 이제 책 써놨는데 이제 후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좀 다르게 쓸걸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카피라이팅 같은 책은 그 몽따주 기법으로 쭉 썼지만은 이거는 이제 아무도 보는 미장센 기법으로 쓴 책입니다. 그냥. 그래서 사실은 미장센으로 쓰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 카피라이팅 책은 3초 안에 반응이 오는 카피라이팅 했어. 굉장히 뭐다 교수들도 이거는 진짜 좋은 책이네 가지고 막그학 대학교들 막 쓰이고 뭐 난다는데 이거는 1초의 가슴 울리라 그랬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됩니다, 얘가. 이제 0.5초 해야 되나? 순식간에 해야 되나? 순자, 순, 이제 순간이란 게, 순자가 눈 깜짝할 순자거든요.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가 한자로 순간입니다. 순간인데. 그래서 이 글을,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분은 이제 지금 군인이라서 머리 짧게 깎으신 거예요? 원래 짧습니까? 원래 안 길러요? 야한 생각을 많이 하시면 그렇게 된대. 저는 머리를 잘 깁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한번 길어서 묶었다가 지금 다시 길러보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제가 또 아주 끔찍히 사랑하는 제자가 선생님 머리 왜 그러세요? 그래서 왜? 지저분하다는 거야. 그래서 나좀 지저분한 삶을 어때? 머리 길을 거야, 나는. 그러다가 또못 길고 또 미장원 가서 또 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늘 쓰던 습관, 하던 행동, 헤어스타일을 옷이든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까만색 옷이 많습니다. 까만색과 회색이 많아요, 주로. 물론 빨간색도 있고 하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색은 이제 까만색, 빨간색, 회색. 저는 노란색 입으면 아주 촌스럽게 그지없습니다. 근데 까만색 옷을 입어도 다른데 우리 제자들 선생님은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닌다 그러는데 야, 이거 달라. 이거는 까만색이고 저거는 검정색이고 이거는 무슨 색인지 아세요? 이 먹색입니다. 먹색. 예,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에보니 컬러가 있죠. 흑단나무 칼라가 다 다른데, 그러니까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건데, 레오보넷이라는 그 유명한 광고인이 말하기를 인간의 능력이란 것은 작은 차이를 아는 것이 능력이다. 그죠? 큰 차이는 알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하더라도 남자가 여자한테 갑자기 머리를 확 깎고 왔어. 알지, 당연히. 맨날 웃다가 오늘 인상 팍팍 써도 당연히 알지. 근데 웃어도 웃음이 달라. 그 작은 차이를 알아보고 미묘한 차이를 아는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하죠. 사실 그 미묘한 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 친구가 사장으로 있는 그 필립스 전자, 한국 전자 거기 슬로건이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굉장히 좋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작은 변화를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잘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경로 의존 세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러분들이 글 쓰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 좀 벗어나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패스 디펜던스가 F입니까? E입니까? P입니까? P입니까? F인가요? 의존한다는 얘기죠? P입니까? 뭐 알아서 선택해서 쓰십시오. 이 경로 의존 세력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탠퍼드 대학 두 교수가 이야기한 건데 우리가 말하는 거나 그 여러분들 오늘 왜 오신지 모르겠지만은 이 책 보면 될 텐데 뭐하러 오신지 모르겠지만은 경로 의존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절대 좋은 거를 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보면 우리가 가던 길을 가게 되고 입던 옷을 입게 되고 같은 헤어스타일 하게 되고 맨날 만나는 사람 만나게 되고 그리고 술 먹다가 옆 테이블에 사람 늘 적대적이 되고 그죠?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알 경로 의존성은 중요한 거는 내가 현재 걸어가고 있는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걸어간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모르면은 뭐 모르는데 알고 못하는 거지.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은 남성 호르몬이 떨어집니다.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목소리가 여자처럼 되고 또 몸도 가슴이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걸 하기 싫어합니다. 예전에는 뭐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여행도 가고 또 예쁜 여자 보면 한번 뭐 이렇게 여자한테 뭐 좀 시도도 해보는 이제는 전혀 그런 시도도 안 해봐. 대신에 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억센 아줌마가 되는 거죠. 목소리 걸걸해지고 우리나라 아줌마도 참 무섭습니다. 남자들은 이게 갈수록 비실비실해져. 저는 고등학교 동창생들 모임 잘 안 갑니다. 가면은 늘 옛날 얘기를 해. 옛날에 말이야. 그건 무슨 소리냐고. 저도 30년 넘게 지금 카피를 썼습니다만은 저 보고 선생님 뭐 옛날 카피 쓴 거 뭐 있습니까? 저 기억 안 납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게 많은데 뭐 과거를 자꾸 생각해. 여자들 데이트 그렇잖아요. 아, 만난 지 100일 우리 옛날 그걸 나 어떻게 기억해? 중요한 건 앞으로 니하고 내하고 할 게 중요한 거지. 옛날에 만나서 어떻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 말조사 뭐 또 어느 여자하고 갔어 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아니까 세뇌를 시켜놨어.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현재 미래 중요해. 친구들 만나면은 경로 의존성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동창 안 갑니다. 뭐 옛날 얘기 하면 뭐해? 저하고 누가 나이 많습니까? 예? 제가 나이 많아요? 확실해요? 알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나이란 거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나이가 아니야. 이미 살았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게 나이입니다. 누가 많아요? 모르죠. 예. 누가 또 오래 살지 어떻게 하려고 그죠? 저는 뭐 크게 오래 살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티베트 속담에 내일이 먼저 올지 다음 생이 먼저 올지 우리는 그 누구도 모른다. 그 말이나 라틴어의 까르피디엠 현재를 즐기라 같은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나온 게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살아갈 게 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제일 어리고 누가 이런 거 우리 나이는 같은 거예요. 그죠? 진짜 공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10초 걸려서 설득했네. 10초에 가서 걸렸네. 이거 1초 만에 걸려. 나고 나이 똑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 그 제 후배 카피라이터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불법 사제라는 책에 보면은 사람은 선키가 있고 안전키가 있다. 저는 선키 때문에 선키고 여러분은 안전키입니다. 이게 또 불쾌해. 내가 나이가 많다면 과거로 나이 많다면 나는 앉아고 있고 여러분 서서 강의 들어야 되는데 왜 나는 서서 해도 여러분 왜 앉아서 해야 되지? 바꿔서 할까요? 다 쓰고 내가 앉아서 이야기할까요? 불편한 거죠. 그죠? 선키가 있고 안전키가 있고 나이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키와 안전키는 재일 수 있지만 나이의 키는 재일 수가 없다. 그래서 나이키가 저스터 두 뭔가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경로 의존성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자꾸 뭔가 옛날 하는데 이 경로 의존성이 사실은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아마 쓰는 말과 글을 녹음을 해서 쭉 분석해보면 늘 쓰는 20개 정도의 단어를 늘 반복합니다. 새로운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번 그 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넘겼는데 교정보라고 하는데 교정보 있으신데 하여튼 교정 봤더니
제가 적확한 표현이 있으면 무론이다 이렇게 썼더니 적확을 탁 치고 정확한 표현은 무론을 지고 물론이다 이렇게 써놨어. 정확하다는 것은 바르게 맞다는 뜻이고 적확한 것은 딱 맞아떨어져 다릅니다 느낌이. 그죠? 저 사람은 바른 사람이에요. 정확이지만 저 사람은 나한테 딱 맞아서 적확입니다. 그리고 무론이라는 것은 물론보다 더 부드럽게 썼다는 것이 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얘가 모르니까 그러냐고 왜 편집자 하는지 모르겠어. 국문과 나왔대. 정확한 표현은 물론이다.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걔가 맨날 쓰는 단어는 정확이고 이래도 정확 저래도 정확. 그러니까 정확한 게 있고 적확한 게 있는데 그걸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쓰는 말들 그것만 벗어나도 대단히 발전되는데 로켓트가 이제 우리나라도 나로호가 실패했지만은 이 폭이 한 이 정도 되죠, 그죠?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폭이 왜 이 폭인지 아세요? 북한이 그 미사일 그 뭐야 뭐 대동포인가 무슨 뭐 예? 대포동 예. 어떻게 아세요? 북에서 오셨습니까? 왜 이 폭인지 아세요? 더 넓으면 더 안전할 텐데 올라오면 좀 불안하잖아요 이게 넓게 하면 안전할 텐데. 근데 이게 사실은 로마 시대부터 내려온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 여름에도 동그라파 쪽을 가보고 다시 한번 쭉 돌아왔는데 오스트리아 가면 아직 로마 시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옛날 로마 중심이 돼서 길이 유럽으로 다 뻗어 있거든. 그 길이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로마 시대 때 자가용은 말 두 마리가 끄는 게 자가용입니다. 타고 다니고 네 마리 끄는 벤허에 나오는 그것은 이제 전투용 마차고 보통 자가용 두 마리 끄는데 이 두 마리 끄는 말이 달린 길이 폭이 요 폭입니다. 이게 철도가 처음 생긴 것이 영국인데 영국에서 이 길을 기준으로 해서 철도 폭을 만든 거예요. 그럼 철도란 것은 그냥 평지만 달리는 게 아니라 터널이 있거든. 그 터널을 만들어야 돼. 그런데 미사일이나 이 그 로켓은 워낙 무거워가지고 철도 아니고는 운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폭이 넓으면 터널을 들어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로켓 폭 그 정도에서 늘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켓의 그 폭은 로마 시대의 길에서 그대로 이어져는 겁니다. 이게 경도 전서입니다. 타자기 아까 이제 타자기가 발명된 거는 1895년인가 지금도 한 100년 더 전에 발명이 되어서 저도 옛날에 이제 우리 크로버 타자기 치고 그랬는데 타자기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자판 보면은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QWERTY죠. QWERTY죠. 그죠? 자판이. 지금도 그래요. 이게 100년 전에 지금 똑같습니다. 왜 이 자판이 QWERTY 영어로 됐냐면은 타자기 시대 때 타자를 치면은 왼쪽과 오른쪽 교대로 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판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왼쪽만 두 개 치면 이게 타자기가 엉킵니다. 타자기 쳐본 사람 있겠지만 이거 둘 엉키면 또 풀어야 돼. 그래서 왼손 오른손 교대로 칠 수 있는 글자를 배열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엉키지 않게 해서. 그런데 컴퓨터가 발달된 1970년대 와서 미국의 어떤 학자가 전혀 새로운 자판을 만들었습니다. 즉 현 과거의 그 타자 이 현재 QWERTY보다도 1.5배나 빠른 만들었는데 이게 보급이 안 돼. 새로 치기 귀찮은 거야. 그냥 치는 대로 치는 거지. 나는 그냥 진짜 너희들은 그냥 새로 쳐. 누가 가르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자판이 이대로 내려온 겁니다. 만약 미국이 그 새로운 자판을 도입했더라면 미국의 정보 전달력이 현재보다 1.5배가 빨랐었을 거라는 거예요. 대단히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못한 거예요. 이게 경로 의존성입니다. 패스트벤던스입니다. 알고도 안 한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한글이 굉장히 좋죠. 세종대한테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천진, 지금 천진이 그 삼성서 개발한 게 이게 이제 우리가 표준돼가지고 운전하면서 사실 이렇게 한 손으로 문자 보내고 타자기치기 얼마나 좋아. 영어는 이게 대문자, 소문자, 우린 대문자, 소문자 없잖아요. 일본말, 히라가나, 가다가나 각각 50개야. 골치 아픕니다. 중국어 더 골치 아파요. 아, 해가 아차 쫙 쳐서 찾아내야 돼. 저는 중국어 타자기 어떻게 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찾더만. 아, 해가 쫙 쳐서 찾고. 물론 중국이 함축돼가지고 이제 빠르기입니다 합니다만 제일 빠른 게 한글입니다. 한글을 우리 자판은 이거는 경로 의존에서 벗어나서 전 새로 맛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늘 이거 문자 보내기 전에 세종대한테 감사를 하고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글에서 경로 어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절대로 1초에 가슴을 울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산림청하고 문화재청의 자문위원입니다. 자문위원인데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문화재청 그 대전에서 이제 대전 가야 되는데 좀 화가 나. 그 사람들도 경로에서 빠져 있는데 저 말고는 다 자문 교수들이 다 조경학과 교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가격으로 따져봐. 내가 이번에 또갈 거예요. 가서 조경학과 이저이산 나무 이뭐이 전공 교수를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반은 인문학 교수로 만들자. 나나 뭐 국문학에 있으면 하자. 그래 문화재를 그렇게 봐야지. 이거는 재산으로 보는 거지. 이번에 하려면 그만둘라 그럽니다. 제 그만두면 문화재에서 야단납니다. 이번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요 종로 부암동 있죠? 부암동 굉장히 저쪽이죠. 부암동하고 북한산 일대를 이제 명승으로 지정을 하고 내가 신사 제발 부암동 개발하지 마.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 환경부와 국토부 그 문화재청에서 협조해가지고 제발 개발 좀 하지 마라. 그대로 둬라. 여러분들이 부암동 그대로 된걸 보고 가면 저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이 절대 개발하지 마. 명성 결정했어요. 올해 100대 명성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은 이제 개발을 함부로 못하게 되었어요. 커다 이제 종양학교에서 나무를 뭐 심고 뭐 나무를 왜 심어? 그거 그대로 두지. 에? 있는 나무 캐고 막 그러죠. 웃기지도 않아. 그게 이제 그 사람 문화재란 말이 이게 아주 기분 나쁜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일제 시대 때 만든 겁니다.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궁궐이나 이런 문화재를 그 유산을 보고 이 재산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문화재를 막 팔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영어로 하면 cultural property입니다. 문화재산이에요. 그게 문화재청입니다. 이걸 옛날부터 저는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문화유산청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유홍준 교수가 그 문화재청 할 때, 문화재청장 할 때, 문화재청이라는 이 이름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앉아가지고 그거 안 하고 엉뚱한 짓거리 해석하고 있고 그런 거 바꾸야 되는데 안 바꾸고. 그래서 영어는 바꿀 수 있어요. 영어는 지금 cultural heritage라고 되어 있어요. heritage지 이거는 property라 재산이에요. 이 재산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전부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화재청 그런데 제가 올해도 계속 싸워가지고 문화유산청, 문화유산은 말로 기어코 바꿔놓을 겁니다. 안 하면 저는 그만두겠다. 그만두면 그만두라겠지 뭐. 확실한. 산림청에 또 제가 자문위원인데 지난번에 지금은 이제 산림청이 바뀌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정광수 처장이 대통령한테 자, 그 작년이죠. 2012년도 그각 부처에서 슬로건을 만들어 오고 어떻게 할지 발표를 해. 그러니까 뭐 장관하고 청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1인당 5분씩 이대로 발표해. 이 시킨 거야. 그래서 사람이 고민되는 거야, 갑자기. 뭘 이야기해야 되나. 이명박 대통령이 늘또 새로운 걸 원하는가 봐요. 좀 뭔가 좀 새로운 거 없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기 산림청에서 저 둔내에 그 아주 좋은 휴양림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문위원들 다 오시라고 초대했어. 사실 나한테서 이야기 듣고 싶어 한 거지. 전화 와서 그 산림청 국장이 교수님 뭐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저기 복회가 좋아. 참복회 정말 비쌉니다. 그 신선한 거 아니면 안 먹을 거야. 아니 고기도 먹어야지. 평창 한우 채굴 갖고 와. 그리고 와인은 칠레에서 얄리 갖고 와. 정말 와인하고 고기하고 복회를 딱 준비해 놓은 거야. 그걸 옆에 막 구우면서 이쪽 자문회의를 해. 자, 이거 대통령한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었지. 이따 이제 그 홍대 그 미대 교수님 자꾸 날 보고 빨리 이야기하세요 하고 저 먹으러 가야지. 그래서 제가 참그 돈을 받고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해준 게 우리 산이 좋아요라는 산림청을 만들어준 겁니다. 자, 우리 산이 뭐냐면은 그전에는 뭐더라? 뭐 녹색 뭐 하여튼 산림청장도 잘 기억 못하는 슬로건 쓰고 있어. 우리가 산에 가면은 산림청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산림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산이 좋아요는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산이 좋아요는 뭐냐면은 우리 산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그렇게 해라. 우리 산은 세계 어디를 가봐도 정말 우리나라 산이 좋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일본에 좋은 산 있고 나머지 중동에 가면 정말 산이 이게 산도 아니야. 정말 엉망진창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산이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좋은 산이 우리 산이고, 그리고 옛날에도 우리가 헐벗은 산인데, 북한처럼 헐벗은 산인데, 그걸 우리가 계속 나무를 심었자. 우리가 50년대부터 지산 녹화 심어가지고 우리가 키워온 산. 이 두 가지면 우리 산이고, 좋아요는 산에서 공기도 나오고 탄소 배출권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거든. 그게 좋아요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에 좋아요하라. 그래서 거기 가서 해서 칭찬받았나 봐요.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산림청 자문에 갔더니 우리 홈페이지가 바뀌는데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라고. 안 봤습니다. 툭 봤더니 헉 놀란 거야. 입산 통제 해놨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5월 달까지가 이제 산마다 다르지만은 겨울에는 이게 이제 봄에 산불 나기 쉬우니까 산에 못 들어가게 하는데 입산 통제라서 그 산림청 차 촤는데 갑자기 화를 냈어. 아니 우리나라 독재 국가냐고 왜 부산에 못 들어가느냐고. 어? 통제가 뭐냐고. 하긴 뭐 산불로도 아 그게 문제가 아니고 통제란 말이 싫어 나는. 어? 1초에 정말 사람 울리는 거야 이게. 나 산에 가고 싶은데 입산 통제가 뭐냐고. 산에 다 그리 붙여놔 입산 통제 안 왔어. 그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산 통제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제라고는? 예? 입산 절제? 절제란 것은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그 언제부터 산에 갈 수 있는 이야기지? 그럼 5월 2일부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월 1일부터 산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왜 부정용어로 쓰는 이야기야? 그죠? 산에 가는 사람들 그게 알고 싶은 거지. 통제를 알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러면 5월 1일부터 산에 갈 수 있습니다. 5월 2일부터는 등산을 즐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입산 통제를 쓰느냐고. 바꿨어요, 지금. 우리가 부정적인 용어 쓰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영어에서도 I have no idea란 말을 쓰지 I have not idea 말을 안 씁니다. 그죠? I have no idea지. 그러니까 일단 I have야. 긍정해놓고 no idea지. I have not idea를 쓰면 틀린 말입니다. 우리 글쓰기 쓴 그 스티븐 킹이라는 사람이 그 유혹하는 글쓰기 보면 그도 부정문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hope란 말도 앞에 not 안 붙입니다. 여러분 영어 미국 사람 대화를 hope라면 절대 hope 자체가 긍정인데 그 앞에 not I don't have hope 있다는 말 쓰지 않습니다. I have hope, 나 뭐 hope nothing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문을 쓰면은 산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입산 통제가 아니라 언제부터 산에 들어가고 싶은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 지금은. 그게 1초에 가슴 울리는 말입니다. 언제부터 산에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라오스 한 7, 8년 전에 라오스를 처음 갔는데 라오스는 공산국가입니다. 공산국가고 거기 이제 산에 그 아직 방물이 있어가지고 총을 막 들이다 쏘기 때문에 제가 가기 전에 유럽의 관광객이 와가지고 버스 타고 다 총을 막 3명이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원래 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사고 안 나. 당분간은 안 납니다. 그죠? 조심하기 때문에 왜 빠진 곳에 가보면 그죠? 이게 안 터지는 자리에 가면 또 터지게 돼 있어. 터진 자리는 안 터집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사고 났다고 그때부터 철도 막 정신 차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고 안 납니다. 당분간은. 군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또 그때부터 막 전군 비상에 가서 그때 문제 없어요. 전군 비상 그때 하니까 평소에 해야 되지. 북한이 뽑은 사람도 전군 비상 한다고 그 한번 쏘고 걔들 안 쏴. 그때는 가면 내버려 둬도 돼. 거꾸로 하는 게 늘 거꾸로 하고 있어. 어린이날, 큰날 애들 데려와 짜장 먹이고 탕수육 먹고 애 배 탈라가 설사하고 말이지. 1년 내에 어린이날 되지. 왜 그날 뭐 애 모여가지고 막 그 어린이 가면 뭐 봉천 노선 어린이 찾습니다. 이따가 소리 하고. 애 잡는 날이지. 라오스를 제가 갔는데, 여러분 라오스에 가서 참 좋습니다. 저는 라오스, 미얀마 이런 쪽 가는데, 그래서 라오스 말을 이제 제가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외대 라오스가 나온 놈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말을 배웠는데, 괜히 배웠어. 중국어는 4성이 있는데, 라오스는 8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 다 달라 이게 뜻이. 내가 이걸 어떻게 배워 이걸? 한 달 정도인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 막상 라오스 갔더니 그 따위 말 안 쓰더만 그냥 사바이디 하니까 다 통해. 라오스 사바이디가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안녕이고 잘 가 다 사바이디. 그 가격 잘도 되더만
그리고 뭐 어차피 영어 쓰는 사람들 있고 하니까 괜히 배웠어. 그래서 그 갔더니 라오스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 여행사 나온 상품 보면은 그 비엔티엔이라는 라오스 수도가 있어요. 태국에서 다리만 건너면 바로 이제 비엔티엔인데 이게 다리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다리 도시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마구 사람들. 프랑스의 지배를 당했는데 자기들이 그 독립기념문을 프랑스의 개선문과 똑같이 만들었어. 그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야.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은. 대학교에서 논문을 안 써. 더 싫어, 우리 변화 싫대. 참 한심한 나라긴 한데, 옛날에는 쌀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없지. 쌀이 뭐 3마당 나오니까 그냥 편하게 살래. 더운데 뭐 이래, 이런 거예요. 남자들 일안 합니다. 전부 여자들이 합니다. 나는 아직 애가 보고 있어. 여자들, 남자를 정말 개 취급도 안 합니다. 여자가 정말 좋은. 여자가 일하고, 제일 처음 할 때는, 야, 남자가 참 좋은 나라고 했대. 천만의 말씀. 남자는 노는데 여자가 일하는데, 남자는 일안 합니다. 여자 일하는데, 대신 여자가 남자를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알아. 여자가 남자를 우습게 하는 나라 중에서 라오스, 그다음에 저기 폴란드. 폴란드 가면은, 폴란드의 여자는 참 무섭습니다. 이 눈에 새파란 눈이 참 이쁜데, 금발 새파란 눈인데, 겨울만 되면 이 눈이 회색 눈으로 바뀌어. 무슨 무슨 북극 개 있잖아요, 그죠? 귀신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봄 되면 다시 새파랗게 돌아온답니다. 돌아오는데, 폴란드 여자들은, 제가 이제 그래서 폴란드에서 누가 프리허그 하는 여자애들 둘을 아주 미인을 이렇게 프리허그니까 강하게 안아주고 사진도 찍고 왔는데, 참 애들이 이뻐요. 근데 결혼하면 자기들 속담에서 남자는 어깨에 먼지다, 이거야. 200씩 안 한다는 거야. 그 나라하고 라오스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가 이제 비엔티엔하고 이제 중간에 비행기 타고 이제 란상 제국이라 했는데 옛날에 100만 마리의 코끼리란 뜻이 란상 제국입니다. 옛날에 코끼리가 많으면 임금이 부자고 이랬는데 그 란상 제국의 수도가 루앙프라방이라는 도시입니다. 저는 어디 가더라도 이게 식당이나 호텔 이름이 좋으면은 뭐 갑니다. 루앙프라방의 이름 때문에 간 거야. 근데 중간에 이제 우리나라 여행사 왕량까지 겨우 갔다 왔는데 거기는 뭐그 이렇게 래프팅 하러 그 라오스까지 갈 필요 뭐 있어? 한탄강 가면 되지. 그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왕량이라는 데서 이제 그 프랑스식 호텔에 앉아가지고 느긋하게 이제 무슨 강이더라 그강 앞에 책 보고 있다가 이제 호텔 방에는 이제 도마뱀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벽에 절대 덤비자 도망갑니다. 나중에. 아주 이쁘게 생각합니다. 아주 이쁜데. 그 있다가 이제 다시 버스를 타고 죽음을 무릅쓰고 루앙프라방에 도착했어요. 그 중간에 이제 산이 있는데 푸시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올라가면 이제 참파투리라고 해서 아주 향기 좋은 꽃이 있는데 이게 라오스 국화입니다. 그런데 그 참파투리 있고 이제 쭉 올라가는데 중간에 휴게소가 있어. 산 정상 꼭대기에서 힘드니까 더우니까. 근데 휴게소에서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다시 계단을 올려고 하는 순간 올라가기 싫어졌어. 계단에 뭘 써놨냐니까 정확한 제 숫자로 스틸 142 스텝스. 아직까지 140개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108계단도 올라가기 힘든데 갑자기 싫어졌어.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는 휴게소 어이 너 이리 와봐. 이게 뭐냐 이게. 왜요? 외계인 막 이거 아직도 이러면 누가 올라가고 싶겠느냐고. 뭐 어떻게 하는 말씀입니까? 가르쳐줄게 내가. 이제 더 고쳐. 올리. 예. 이제 140밖에 안 남았어. 이거는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문장을 쓰는 거에서 긍정적 문장을 쓰면은 이거는 얼마든지 사람을. 우리도 근데 잘안 돼.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뭐 하지 마 소리만 들었지 뭐 해라 소리는 안 들었거든. 해라 소리 오직 한 가지 공부해라. 나머지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게 그러니까 다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라 소리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긍정의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반병의 물을 보고도 아직도 물이 반이 남았다는 사람이 있고 벌써 반밖에 안 남았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아까 말 영어에서도 I have no idea가 긍정문이다. 그런 거. 이 구치원들 나한테 고맙게 고마워해야 돼. 루앙프라방에서 공짜로 나 초대해야 돼.
이것 때문에 관광이 더 훨씬 올지 몰라. 산도 더 가보고. 올라가 보면 그 메콩강과 강이 착 왕궁부가 정말 기가 막히거든. 근데 스틸 해놓으면 안 가. 포기해버려. 두날이 안 가게 되면 에이, 저 뭐 산도 뭐 이런 거지. 이 한마디가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사실은 라오스에 제가 기부를 하고 온 거예요. 도네이션 하고 온 겁니다. 그 긍정문이죠. 아까 제가 이제 이 우리가 사실은 마케팅에서 저도 이제 네임리스트 합니다만은 이름을 잘 짓는 게 사실은 최고입니다. 이름을 잘 짓는 게 최고. 제가 식당이나 호텔이나 이름 하나 중요한 건데 아프리카 옛날 갔을 때 그 케냐에서 이제 사파리 하러 가는데 누구들이 그 이름이 올룰룰라는 데가 있어. 뭐 다른 호주도 있다 그러는데 그 OLOLOOLOO야. 올룰룰루. 얼마나 발음이 좋아. 얘가 가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케냐에 있는 그 레인드라는 친구한테 야, 우리 올룰룰루 가자. 어? 야, 그건 못 가. 자기가 못 간대. 왜? 너무 멀다는 거야. 왜냐면 그 이제 그 차를 빌려야 되고 또 스나이프가 저격수들 데려가야지. 안 가면은 이게 사자한테 언제 물릴지 모르고 마사이족들이 정말 더럽고 소똥으로 집을 이어가지고 한 사람당 50마리 파리가 붙어서 합니다. 저도 가면 나 처음에 나중에 가면 막 들어가고 뭐 일단 가면 내버려 두면 파리가 나보다 오래 살지 못하니까 이제 가면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 이름 때문에 가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혼자 차를 빌리면 차가 이제 뚜껑이 열린 차가 있어요. 이제 그 사파리지 촬영도 해야 하니까 그걸 빌리니까 굉장히 비싼 거야. 근데 마침 일본 관광객이 6명이 단체로 와 있더라고. 그 사람도 꼭 단체로 다니거든. 전혀 앉아가지고 민나상 도떼모 기레이 뭐 이렇게 칭찬해주고 난 내일 올룰루를 가는데 같이 갈래? 내가 데려가 줄게. 여기는 죽어도 못 가는 곳이야. 옆에 이제 랜드는 흑인 친구가 맞아 그런 진짜 이게 그 케냐가 영국의 지배 당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식 영어입니다. 헨리 컴박 어가인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그 저기 저 아프리카 공용어가 스와일리어라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만약 케냐 아프리카 가실 기회 있으면 이걸 배우고 가세요. 하쿠나 마타타, 노 프라블럼. 하쿠나 마타꼬. 우리나라 동양 사람, 엉덩이가 납작한 사람, 전부 하쿠나 마타꼬, 엉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참 재밌어요. 이게 뭐 잠보 부하나 하바리 까니 무술이 싸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말이 재밌는 거야. 근데 이제 마사이족은 말이 또 달리 있어요. 이 사람들은 생활이 단순하기 때문에 먼저 보는 사람이 쏘바, 그럼 저쪽에서 이봐. 그럼 한 30분 말 없이 있어. 비 온다. 비 오네. 그 또 30분 있어.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일본 팀들을 꼬셔가지고 자, 1인당 50불씩 내라. 다 해가지고 차 빌려서 스나이퍼 1인당 10불씩 주고 두 명 데리고 새벽에 출발해 간 겁니다. 그냥 갈 거든 가가지고 올룰루 갔어요. 올룰루 이름 때문에 갔더니 추장이 쫙 앉아 있어. 그래서 마스 쫙 서 있고. 제가 이제 홍콩에서 그때 제가 케냐 갈 때 홍콩 갔다가 파키스탄 갔다가 파키스탄 군대를 한번 보고 파리스 갔다가 파리에서 두바이, 두바이에서 케냐 이렇게 서너 시간 걸려서 가져가거든. 하면서 홍콩에서 전자시계 3,000원짜리 몇 개 사가지고 갔어. 이 사람들 때 아날로그 시계를 봤지만 디지털을 처음 봤거든. 그 추장한테 일단 아니면 일단 써봐 입하고 마이 프렌드 일단 프렌드 돼야 돼. 그 시계를 하나 탁 줬지. 놀라는 거야. 근데 막 자랑하다 첫째 마누라 7명인데 첫째 마누라 뺏겼다 그러더라고. 하나 더 달라고 사정사정한 바람에 결국 하나 주고 왔어. 하나 주고 왔는데 안전히 차고 주고 왔는데 그리고 제가 뭐 딴 선물도 얻어오고 집 아래도 구경하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 올룰룰루라는 지역에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물어 야 그거 하니까 어떻더냐 어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올룰룰루 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잖아. 올룰룰루 해. 설명할 수 없어. 여기 이렇게 둥글게 된 마당 큰 둥근 지붕에 쭉 둘러 집이 있고 전부 소똥으로 이렇게 지붕을 소똥으로 지붕을 해놓으면 이게 단열 효과가 있고 밤에 덜 춥고 그다음 소똥을 말려서 연료도 쓰고 대신에 파리가 문제. 이 사람들 이제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 가운데 불 피워놓고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 제가 거금 2만 원을 줬어. 사진 찍는 건 줬거든. 2만 원이면 소 한 마리 삽니다. 소를 잡아가지고 소 우유에다가 피를 섞어서 이렇게 휘저어 먹으라 주더라고. 그럼 먹으면 큰일 납니다. 아무 대신에 소고기를 막 끓여가지고 막
먹었죠. 맛있게 몇 차가 먹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 그 이름이란 게 사실은 그 저는 뭐 여행하면서 이름 좋으면은 그 이름도 가는데, 이름에 사실은 잘 보면 좋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여의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제 사실은 그 1초의 문장보다 사실은 우리가 이름을 알면 이게 뭐 여의도. 여의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모르고 여러분들 사시는 거예요? 강의 끝낼게요. 너섬이요, 너섬. 예? 너섬. 그렇죠. 너여자, 의조저자, 섬도자. 너도 섬이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의도가 원래 너도섬이고 너섬이에요. 그 KBS 별관 뒤에 가면 너도섬이라는 식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 한가운데 섬 같지 않는 게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섬이냐? 여의도입니다. 목걸비 있죠, 목걸비. 이게 왜 목걸비인지 아세요? 목걸비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태능. 태능요? 네, 지금 태능이 나오죠. 원래 뭘까? 목걸이 어딜까요? 나는 목걸시죠. 예? 먹고 싶다요? 아, 부산에 목골시장 있는데. 아닙니다. 서울 이제 목 요 있잖아요, 그죠? 태는 거만. 그게 원래 이제 묵동입니다. 묵동. 묵동이 우리 말로 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묵동에서 먹을 만들었고 하계동이 붓골입니다. 그 붓을 만들던 곳이에요. 이 먹골비의 유래가 있는데 세종대왕이 굉장히 건강에 신경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임금들은 다 일찍 죽어버리죠. 옛날 임금들은 뭐 좋은 거 먹지.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받고. 그리고 그 태조도 이승계도 왕, 나라 세우고 난 뒤에 원래 한씨 부인이 첫째 부인인데 거기서 아들이 일곱, 딸 아들 일곱 명 있고 둘째 부인이 강씨인데 거기서 아들 둘 딸 하나 있어요. 그 둘째 부인 강씨가 워낙 여우처럼 이뻐가지고 태조가 너무 이뻐해가지고 사실은 강씨 부인이 살아있을 때는 그 아들이 왕세자인데 그 강씨 부인이 죽고 난 뒤에 다시 둘째인 것 태정조가 그게 이제 이방원인가 그 정조 됐죠, 그죠? 됐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아 태조 이승계도 참 여자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팠던 게 사실은. 그리고 그 이제 이방원의 셋째 아들이 이제 세종이죠. 그 세종은 왕은 옛날에 뭐 그 왕비도 있고 처첩 뭐 궁녀도 마음대로 건드리니까 정렬 낭비하잖아. 그다 좋은 술, 좋은 고기 맨날 먹지, 운동 안 하지, 다 일찍 죽는 거예요. 근데 세종은 너무 건강에 신경 써가지고 한글도 만들어내겠고 해서 오래 사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의 아들이 누구냐면 문종이에요. 첫째 문종인데 문종이 금방 죽어버렸어. 왜? 세종이 워낙 오래 살아서 늦게 왕이 됐기 때문에. 문종이 한 겨우 2, 3년 하다가 왕하도 죽고 그 아들이 이제 단종이죠. 그죠? 단종이 이제 임금이 됐는데 워낙 어리기 때문에 단종 어릴 때부터 결혼됐는데 삼촌, 그 문종의 동생인 세조가 사실 세조가 우리가 그 단종을 죽이고 뭐 욕을 하는데 사실 세조가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릉 있잖아요. 광릉 거기에 이제 세조와 세조 왕비가 묻어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그렇게 묻으면 안 만들어지죠. 어마어마한 묻을 만들어졌는데 세조가 볼 때는 이게 어린 단종이 안 되겠거든. 그래서 뒤에 이제 수렴청정합니다. 이렇게 발을, 수렴이라서 발을 내려놓고 뒤에 앉아가지고 좋다 그래.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직접 임금해야 되겠다. 반대하는 사람 말이고 막 죽여버리고 족하지만 안 되겠다. 너 귀양 가라. 그래서 영월 청령포로 귀양 보냈죠. 그죠? 여러분, 영월 청령포 가보셨어요? 그거 가보면은 뒤는 절벽이고 앞은 동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넣어놓으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 왕이 그 귀양 가서 서울 바라보면서 왕비를 그리워하고 왕비도 그걸 보고 그리워하고 그래서 나중에 죽었어. 같이 이제 지금 영월에 그 장릉에 묻혔죠. 그런데 그 단종을 귀양할 때 데리고 간 금부도사가 왕방년이라는 금부도사입니다. 왕방년이가 자기는 이거 세조가 잘못하는지 알지만은 왕명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단종을 데리고 그 청년포에 귀양하고 그 동강가에 앉아서 끄익끄익 울면서 지은 시조가 천만리 뭐 우리 국민학교 고등 책에 나왔죠.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였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물가에 앉아 있다.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우러 밤새 여놓다. 여놓다라서는 간담다. 이런 시를 쓰고 다시 서울 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래도 중신들이 뭐 단종 이야기하니까 안 됐다. 죽여라. 다시 왕방년이 사약을 들고 간 거예요.
근데 결국 사익을 참아 못 먹였지. 사익이 식어서 그런지 하여튼 못 먹이고 병졸이 창으로 찔러 죽인 겁니다. 찔러 죽고 150년이 지나서 비로소 단종이라는 게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 시호는 죽고 난 데 붙여지는 건데 그거 안 붙여지면 왕으로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왕왕이 다시 서울로 돌아와가지고 어린 왕을 죽인 귀양분을 죽인 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벼슬을 그만두고 이 왕방년이 자기 고향인 먹골, 지금 묵동으로 가가지고 배를 심은 겁니다. 왜 배를 심었느냐? 처음에 단종을 데리고 영월에 귀향을 갈 때 단종 어린 왕이 너무 목이 말랐어. 왜냐면 먼 거리를 가야 돼. 목이 말라가지고 금보도사하고 나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물을 주면 안 돼. 죄인한테는 밥 두 끼가 죽어는 물을 주면 안 돼. 주고 싶어도 안 됩니다. 모르게 줄 수 있는데도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금보도사는 제대로 한 사람이죠. 자, 싫지만 어쨌든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 어린 왕이 목이 마른 거. 그래서 거기 목골비를 심어서 매년 단종 제삿날에 자리금 배를 놓고 영월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그게 먹골의 시초예요. 이게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이제 스토리에서 그걸 모르고 사는 걸 뿐인 거지. 사실 먹골배를 알면 이 먹골배,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먹골배 먹을 때면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그 왕골에서 먹골에서 그 제사 지내면서 그 지금 묵동 가보자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어. 이게 이제 배밭이 도시가 개발되면서 태릉 쪽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뻗어나간 거죠. 제가 남양주 시청 그 공무원들 상대로 강의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아주 남양주에서 이거를 어떻게 스토리와 좀 시켜보라 했더니 안 하더라고. 좋은 거 가르쳐도 안 해요. 정말 이 저 공무원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2009년에 지금 박원순 시장 말고 옛날에 시장이 누구죠? 그 오세훈 시장 할 때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그 대통령이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꿈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서울시장 했잖아요. 그죠? 코서 했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일단 청계천을 파주는 게 잘한 거예요. 근데 워낙 졸속을 하다 보니까 밑에 문화재를 다 그냥 버려놓은 거지 이게. 뭐 옛날 돌 같은 거 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대림 산업하고 현대그룹에서 했다는데 현 대림은 그나마 막 보고 신고하고 했는데 그러면 공사 늦어져. 현대는 그냥 막 했다 그럽니다. 어쨌든 그 이명박 대통령 현대 출신인지 몰라도 어쨌든 뭐 청계천을 뭐 잘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버스 중앙차선이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지하철이 싫거든요. 인간이 무슨 뭐 두드러지는 땅 속으로 막 뭉쳐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저는 싫습니다. 나중에 죽어도 저도 저 땅에 안 묻힐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루내가 저 에베레스트에 뿌리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뭐하러 땅속으로 기어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런 저는 지하철 잘 안 탑니다. 안 타는데 어쨌든 버스 중앙차선에서 빨리 갈 수 있다는 거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하다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버린 게 한강레상스거든. 그 제가 여기 세비둥둥섬 지금 말이 많던데 제발 저 이름을 그냥 세비섬으로 해라. 그 둥둥을 붙여가 지나면 홍수날 때 막 둥둥 떠내려가고 막 이랬잖아. 그 용산 뭐 용산을 개발하다 그때 막 사고나 죽고 짓불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답답 미치지. 그래서 또 뭔가 없나 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또 하나 벌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창의문화도시란 겁니다. 서울에는 사실 우리나라 서울이 이제 한강이라든지 또는 그 경복궁 이런 그 궁궐이 있는 나라 참 없거든요. 얘는 외국 가봤자 뭐 궁이 조그만해요. 조그만한데 이 서울에 있는 그 우리 궁궐이나 문화 유산을 관광으로 개발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인 출신이기 때문에 뭐든지 돈과 일자리 뭐 나쁜 게 아니에요. 돈과 일자리를 하려고 생각하는 거지. 이걸 하면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돈도 생기고 이게 창의 문화 도시야. 창의를 만들어서 문화로 가서 돈을 벌자. 이걸 하려다가 그러면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오세훈 씨가 뭔가 하면 했더니 어라 창의 문화 도시 이게 있어. 이게 뭐냐 했더니 아 이게 뭐 저쩌고 그러니까 이걸 하자. 근데 그대로 쓰기는 좀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똑똑하니까 스코틀랜드의 어떤 학자가 컬처노믹스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문화는 돈이다. 문화가 경제다. 그러니까 컬처 플러스 이코노믹스 해가지고 이코노믹스의 노믹스에서 컬처노믹스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잘 컬처를 잘 개발하면 이게 바로 경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책도 쓰겠는데 이걸 이제 오세훈 시장이 알고 서울 컬처노믹스라는 걸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시민한테 홍보를 하기 힘들어.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어려워왔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시민들 쉽게 알 수 있는 걸 좀 1초에 가슴 울리는 걸 찾아달라. 그러니까 제가 1초에 가슴 울리는 말을 찾아줬어요. 근데 늘 좋은 건 채택이 안 됩니다. 제가 찾은 게 뭐냐면은 두근두근 서울 문화예요. 얼마나 좋아 이거. 두근두근 뭐 서울 뭐 필요 없어. 이거 두근두근 서울 이렇게 하자. 우리말에는 의성어가 사층계고 의태가 사층계로 됩니다. 세계에 이런 말이 없어요. 정말 좋은 말을 쓰고 있어요. 영어도 이제 두근두근이 뭐 피트팟도 있고 뭐 하트비팅도 있지만 두근두근 같이 이렇게 두근두근거리는 말은 없어. 이거 들어도 두근두근 같잖아. 쌀은 정말 쌀 같고 꽃은 정말 꽃 같잖아요. 그죠? 그 언어는 사실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하자. 그래서 서울만 오면은 설레는 도시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 말을 쓰게 하자. 두근두근 쓰게 하자. 왜 우리 영어 써야 되느냐. 우리말은 예를 들어서 그 영어에서는 노랗다를 옐로우, 좀 짙은 노란색은 다크 옐로우, 밝은 색은 라이트 옐로우. 근데 우리는 노랗다, 똥색도 있고 노랗다, 누르다, 노르소마다, 누르빵빵하다, 말을 만들다, 누르쭉쭉빵빵하다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우리말 그만큼 이렇게 활용도 높은 말이에요. 근데 있는 것도 못 쓰고 있는 거야. 사층계에 대한 의성어, 또 사층 의태를 못 쓰고 있는 거야. 나 이걸 쓰자. 그랬더니 너무 쉬워서 싫대. 오세훈 시장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싫다는 거야. 내가 뭐 열받아가지고. 그럼 내가 오세훈 시장 나 만나게 해줘. 내가 설득할게. 시장이 바쁘대. 그러면 오줌 누를 때 내가 같이 옆에서 오줌 누면서 설득할게 내가. 설득할 수 있어. 시장 오줌도 안 누르는지 못 만나게 해주더라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바꾼 게 문화가 경제입니다. 해가지고 돈을 몇십에서 광고를 했는데 아무도 몰라. 그랬더니 그리고 석 달 뒤에 삼성그룹에서 두근두근 투모로우를 쓰고 있네.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하는 것은 미래, 이제 가슴 설레는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두근두근 투모로우 한 거예요. 그래서 강남 얘기에 뭐 두근두근 뭐 카페도 만들고 했지. 그죠? 삼성그룹을 쓰고 있고 서울시는 못 써. 서울시 담당이 연락이 와서 삼성그룹을 팔아먹었습니까? 내가 팔아먹든 말든 너가 안 쓴 거니까. 그러니까 삼성그룹과 서울시 차이입니다. 앞으로 서울시 일 안 해. 국무총 그래서 선언을 했지. 진짜 일이 안 오더만. 국무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청와대에서 2011년부터 대한민국 슬로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나라 슬로건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뚜벅뚜벅 앞으로. 가 노무현 시대 슬로건 그 제가 만들어줬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연대할 때 뚜벅뚜벅 앞으로 이야기한 건데 만들어 정말 좋은 거 만들어줬어. 그게 뭐냐 하면은 얼쑤 코리아입니다. 얼쑤 우리말 쓰자. 그래서 마침 이제 2010년에 그 G20도 열렸고 또 6.25 60주년이었거든. 이게 정말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그럼 G20 때 대통령이 그 이야기 하도록 하자. 대통령 연설을 내가 써줄게. 그거 공짜로 써준다 그랬어. 뭐 하면 저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날 G20에 전 세계 막 정상들 막 와 있어. 뭐 미국에 뭐 버럭버럭 때려 사람 오고 뭐 이런 거 아닌데 끝나 마지막에 이제 막걸리 돌게 할 때 자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뭐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봐라 길에서 차 부딪히면 일본 사람은 다친 데 없으니까 뭐 이런 우리는 당장 이런 장미 같은 놈 뭐 나비 같은 놈 욕을 하니까 얼마나 에너지 넘치냐 그지. 이 에너지는 절대 안 망한다, 그지? 우리는 이거를 흥이라 부른다. 흥이다. 이걸 우리 흥이 날 때는 얼쑤 그런다. 자, 내가 얼쑤 그러면 여러분 코리아를 외쳐다오. 이걸 나는 폐회사 할 때 연설을 하죠. 얼마나 좋아. 뭐, 이제 대한민국은 글로벌 코리아 뭐 있다고 소리 필요 없고, 뭐 하는 소리 지금 치우고 하자. 정말 훌륭한 연설문이지 않아요? 그, 청와대 비서관들이, 똑당 사람들이 뭐 쓰는 거 보니까 듣고 나면 아무도 기억 안 나는 말들. 열심히 썼더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얼쑤 가면 코리아 외치고 끝나고 이제 오바마든 뭐 비행기 타고 가면은 뭐 지시 뭐 했는지 뭐 비서 대통령 몰라. 근데 뭔가 얼쑤 그래서 야 얼쑤가 뭐냐 알아봐. 그럼 전 세계 얼쑤가 유행이 될 수도 있잖아. 얼마나 얼쑤 코리아고 얼마나 좋아 우리나라 슬로건. 또 싫다 이게. 왜? 쉽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슬로건 뭐 영어로 써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이번에 이 말도 3일째 할 때 뒤에 탁 붙여놨더만 더 큰 대한민국입니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은 문제가 있어요. 더 커가는, 혹 더 크는, 동절에 더 큰 하면 이제 더 클 게 없어. 더 크면 안 되지. 다 컸는데. 정체된 겁니다. 이 말은 죽은 말이에요. 더 크가는 하지, 더 크는 대한민국 해야지. 더 큰, 뭐 어쩌란 거예요, 지금. 올스코리아 훨씬 좋잖아. 우리는 대한민국이지만은, 코리아는 영어 아닙니다. 우리말, 고려에서 나온 우리말, 여기서 코리아를 쓰잖아, 나는. 우리도 코리아, 다 코리아 하죠. 얼마씩. 외국 사람들 대한민국 발음 잘, 대한민국? 이럽니다. 우리나라 아니잖아. 서울을 S-E-O-U-L 썼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다, 이게. 이거 외국 사람들이 세올 그럽니다. 오, 세올? 우리 세올 그럽니까? 서울, 야, 엄마, 나 세올 갔다 올게. 이게 잘못된 거다. 서울을 S-O-U-L 쓰자. 혼 있는 도시다. 그러면 소울, 제일 정확해. 그랬더니 그건 안 쓰고 그냥 소울 오브 아시아, 세올 이렇게 써놨더라고. 코리아 좋잖아요. 대한민국 슬로건을 다이나믹 코리아 쓰고 있었어. 부산도 다이나믹 부산이야. 대구는 칼라풀 대구고 원주는 원주라고 원더풀 원주야. 원주 가면 원더풀 할 거 없어. 전부 영어 쓰고 있는 거야. 막 영어 막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대전? 있죠, 대전입니다. 소니가 있죠, 소니가. 그대로 흉내내고 있어. BYC도 있죠, BYC 쓰고 있고. 그거는 1등 브랜드만이 쓸 수 있는 슬로건입니다. 대전이 왜 있죠? 대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다이나믹 코리아 문제가 있다 했더니 미국에 있는 유명한 카피라이터 나한테 맡겼으면 싸게 줬을 텐데 올스코리아 해줄 텐데 그 대한민국 술을 받은 게 뭐냐면 스파클링 코리아야. 우리가 뭐 탄산수 만드는 나라야? 관광공사 돈 그 비싼 돈을 주고 그거 또 알려서 또 없애버렸어. 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더 큰 대한민국. 뭐 나쁘진 않지만은 중요한 거는 굿이 중요한 거는 그레이트 한 거야.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굿 is the enemy of great. 굿은 그레이트의 적이라는 거예요. 굿은 배드, 나쁜 것의 적이 아니고 그레이트의 적입니다. 적당히 좋은 걸로 끝나면 절대로 그레이트한 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산에 가서 보통 7, 80%, 7분 능선 걸자고 합니다. 거기 가서 제일 힘든 데거든. 거기 가서 야호하고 들어오면 끝나는 거지. 굿이지. 북한산에 그 비봉에서 대남문 가다 보면 깔딱고개가 있어. 고개가 숨을 깔딱깔딱 해도 깔딱고개야. 그거 넘어서 정상 가는데 거기서 그냥 그만두고 내려오면 굿이지. 근데 올라가면 그레이트입니다. 더 큰 대한민국 굿이야. 근데 그레이트 하진 않아. 올스쿨이 얼마나 좋아. 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 서울을 왜 바꿔야 돼? 두근두근 서울 얼마나 좋아. 문화가 경제입니다. 성동구도 세계 중심의 도시 성동구래. 어떻게 성동구 세계 중심이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 말들이 먹힙니까? 너무 그런 게 많아. 화가 나서 이제 청와대하고도 일 안 해. 그랬더니 이제 G20 경호처에서 경호 그 지금 그 단장의 사람이 내가 알았는데 아 그러지 말고 우리 좀 하나 그 G20 경호단 거 하나 해주고 그리고 이제 유교 60주년을 또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해가지고 유교 60주년 이제 그 태스크포스 팀을 저희 광화문 옆에 KT 빌딩 그 좋은 사무실에 그 고급 공무원들 열심히 공부 행정고시 쳐가지고 도는 그 바보들 모아놓고 유희준이를 준비하라 거야. 그 딱 준비하고 나한테 와서 이제 해달라고 갔더니 나 딱 했어. 이거를 내 의견을 받아들임하고 안 하면 안 한다. 이번에 받아들이겠습니다. 봤더니 변화와 혁신과 미래의 60주년 뭐 해놨더라고. 나 기가 막혀져. 미래 도전 희망 창의 있다고 쓰는 거 전부 잘못된 말입니다. 그걸 느끼게 해줘야지. 이쁘다. 소용 이쁘게 느끼게 해줘야지. 뭐 코가 왔다 갔다 이제 눈이 찢어졌다 이제 뭐 입술이 이렇게 해줘야지. 설명하면 안 돼. 설명과 설득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1초에 가서 올리면 설득해야 됩니다. 설명은 지나간 것에 대한 설명일 뿐이고 설득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행동을 하게 하는 설득입니다. 늘 우리 설명을 하려고 그래. 변화와 혁신이 뭡니까? 무슨 변화와 혁신이에요? 김영삼 대통령이 변화와 혁신 되게 좋아했죠. 변화와 핵심 그랬지만. 네.
좀 이쪽 그건 좀 하자. 이제 징그럽다, 유효. 너무 징그럽다. 뭐,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사실은 그 영국이나 터키,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유교, 우리가 참전 보면은 그때 온 사람들이 다 20대 때 군인이 돼서 왔거든. 그럼 이제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50주년 때는 많이 살아있어서 60주년 보니까 30%밖에 안 살아남은 거야. 그러니까 10주년, 70주년 되면 거의 다 죽습니다. 나이 뭐 90, 100살도 어떻게 살 거야. 그럼 이제 전부 80이 넘은 분들인데 그분들을 마지막으로 초대하는 기회야. 그 사람들 고마움을 표현하자. 그리고 우리 아버지 형들이 유교 이후에 저도 유교 이후에 태어나서 국가처럼 천막 있는 교실에서 가만히 깔았고 공부를 했거든. 국민학교 때. 그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걸 참 열심히 노력해서 키운 우리 그 아버지나 형들한테도 고마움을 표현하자. 그래서 유교 60년 슬로건을 고마워요 60년. 영어로는 Thanks 60 years. 얼마나 심플하고 좋아. 슬로건은 기억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변호학식 좀 그만하고 방송에서 이제 뭐 대포설 터지고 막 한강 다리 넘어 이게 좀 고만 보여주자. 이제 징그럽다. 그럼 대통령 연설을 내가 또 써줄게. 참 정말 친절한 체크업이야. 내가 막 공짜로 써주겠던 거야. 대통령 오늘 이 자리는 고마움 표현의 자리입니다. 그 참여국들 온 분들한테 전부 고마움 표현하고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선 여러분들 고마움 표현의 자리입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고마워요 60년. 그걸 끝나자. 얼마나 감동적이야. 또 오늘 여러분 60년 60년 그 저 하도 기억 안 나죠? 3.1절 대통령 기념사 기억나세요? 그 왜 하는지 모르겠어. 기억 안 나는 거야. 두근동술 다 기억날 텐데. 얼쑤코리아 기억날 텐데.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또 그냥 유교 60주년은 뭐 고마워. 이건 그냥 썼어. 썼는데 연설문 또 자기들 쓰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참 정부 일을 참 청와대나 국무 처음 고마워 60년 그 처음 하나 해봤네. 쉬운 거를 싫어하더라고. 제 책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보면 술술 익혀. 근데 내용은 있어 사실은. 뼈가 있는 거예요. 책을 어렵게 쓰는 건 정말 쉽습니다. 어렵게 쓰는 건 정말 쉬워요. 쉽게 쓰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동료, 동시 제일 어렵습니다. 엄마가 성근들에 굴 따라가면 이 정말 한자 하나 없는 이 쓰는 게 정말 힘들어요. 어려운 건 정말 쉬워요. 쉬운 거를 어렵게 쓰는 직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 교수고 하나는 광고회사 기획자들. 괜히 쉬운 걸 컨슈머의 니즈를 파악해서 뭐 하여튼 무슨 말이야. 막 좀 간단하게 소비자 원하는 해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광고랑서 브랜드 알리기와 브랜드 친해지기 두 종류입니다. 알리기와 친해지기. 모르는 것은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친해지면 되는 건데 저는 친해지기 광고 알리기 광고 이렇게 두 가지 하는데 그걸 브랜드 어웨어니스를 높인대. 굿윌을 형성한대. 친해지기를. 영어도 잘 못하는 것들이 물론 그게 이제 필요할 때 있지만 뭐 어렵게 하면 또 그럴싸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저는 절대로 책을 어렵게 안 씁니다. 정말 쉽게 써서 정말 그 자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이제 어렵게 하는 게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쉬움을 할 때 필요한 거고 바브라 스트레이샌드라는 그 가수가 있죠. 가수가 이제 스타 탄생이라는 영화들하고 그랬는데 이 가수와 닐 다이아몬드라는 남자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보면은 You don't bring me flower anymore 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더 이상 꽃을 갖다주지 않는군요. You don't bring me flower anymore. anymore, flower. 꽃을 갖다주지 않는군요. 제가 우리 사귀다 치고 꽃을 갖다주다가 한 몇 달 지나면 꽃이 안 갖다 주지. 뭐 그냥 대충 만나고.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 만나다가 나중에 야 오늘 대충 김밥 먹자. 여담 한샷 대충 막 눈꼽아 떼고 나가면 이게 이제 끝난 거지 뭐. 신비감이 사라진 거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꽃을 갖다 주지 않는 거죠. 이거는 you don't love me anymore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용은 don't love me anymore인데 표현은 꽃을 갖다 주지 않는 게 편한 거지. 나는 꽃을 갖다 주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설득이고, You don't love me는 설명문입니다.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는 노래에 뭐라고 했냐면은, 키스할 때 눈을 감지 않는 당신. 그래서 키스할 때 대충 눈을 감잖아요. 아닌가? 아니면 결혼한 지 몇 년 키스들 안 하지. 하세요.
키스하면 건강이 좋습니다. 근데 막 사는 여자 키스하는데 눈을 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딱 하는데 눈을 말똥말똥 또 쳐다봐. 이 신비감, 설렘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랑에 식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에 식었다는 것을 한 사람은 꽃을 갖다 주지 않는군요를 표현한 거고, 한 사람은 키스할 때 눈을 감지 않는 다시 표현한 거예요. 뭐 그거는 어떤 게 더 좋은지는 누구한테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겠죠. 근데 일단은 You don't love me anymore란 말은 쓰지 마라. 그런 설명물이고, 꽃을 갖다 주지 않는 이렇게 쓰든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독특하게 표현하고 정말 남들이 모르는 말 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귀사대기 때리는 걸 애지 표현이다. 당신은 나의 귀사대기를 더 이상 때리지 않는군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 신한은행 그 신한은행은 그나마 그 은행장이 해병대 출신이야. 경상도 사나이야. 제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신한은행 그 산에서 쓸 수 있는 슬로건 하나 멋진 게 했죠. 했더니 제가 해준 게 뭐냐면 그래 신한은행이야. 살짝 보니 그래 신한 그래 자기부터 그래 나와. 그 지금 신한에서 맨날 아침 모이면은 그래 신한 신한 다니시면 모르겠지만은 이거 제가 그래 신한데 얼마나 좋아. 국민은행 전화하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KTX 전화하면 뭐라 그런지 뭡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래. 예? 저 좀 만날까요? 사랑한다면서 내 돈을 사랑하는 거겠지. KTX 왜 그런 소리인지 모르겠어. 뭐, 사랑합니다 고객님. 예, 저도 사랑하게 좀 만나주세요 아주머니. 이러면 예? 되물어. 사랑한다면서요. KB 국민의 전화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제 제자가 그 KB 여기 뭐야 콜센터 광화문 콜센터 그 간부인데 예 전화해도 그래. 전화하면 서비스 명품 은행이 되겠습니다. KB 콜센터 김진 차장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참 들어야 돼. 전화 나야. 그래도 끝까지 이야기해. 그 전화용을 누가 냅니까? 내가 냅니다. 근데 왜 그걸 들어야 돼? IBM 전화해보세요. IBM? 끝나버려. 내가 IBM인 줄 알고 전화했기 때문에. 그럼 뭐 어느 부서 바꿔다 바꿔주면 되는 거고. 왜 서비스 명품이 되겠습니다. KB 콜센터 누구누구 차장입니다. 무엇을 도와라. 왜 이야기 왜 해야 되느냐고요. 그 아마 전화 요금이 1년에 몇십억이 아마 KT나 SK로 갈 거예요. 아마. 우리 소송 그래야 돼. 뭐 전화해가지고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거는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에 이제 예금 그 안내서를 다 바꾸라 그랬어. 오늘 제가 사실은 책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책을 들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읽어보시면 되겠죠. 책 이야기하면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 좀 바꾸라 그랬어. 정기 예금 안내. 이 필요 없는 이야기지, 이거는. 그죠? 정기 예금 돈을, 그러면 안에 넘겨보면은 은행장도 안 보고, 은행원도 안 보고, 아무도 안 보는 걸 팍팍하게 써놨어. 그 누굴 보라고 만든 건지 모르겠어. 그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거기다가 정기 예금 안내가 아니라 무슨 정기예금은 뭐 이자를 몇 프로 줍니다. 이걸 써놔야지. 그건 저 밑에 숨어 있어. 그리고 약관 같은 거 막 읽어보면 막 열심히 써. 참 바보짓들. 그 약관을 뭐 없애든지 아니면 약관을 안 보는 거. 여러분 그 인터넷에 뭐 쇼핑할 때 약관 그거 다 읽어보고 동의합니까? 그거 왜 하는 이야기지? 약관 생략하면 되지. 보험 계약을 잘 읽어보래. 그거 어떻게 읽어? 그 말하는 걸 어떻게 읽어봐. 못 읽어보면 그러면 그 핵심된 내용을 올려가지고 그만 보게 해야지. 은행원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은행원 다 그래. 막 너무 말이 많은.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말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도 이제 책을 되도록이면은 적게 쓰고 지금 쓰는 책이 아주 그냥 한 페이지에 글자 몇 자 안 됩니다. 빈 공간을 비워놓을 거야 아마. 왜? 여백이지. 서양은 여백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공백입니다. 엠프티예요. 서양 그림은 고호나 피카소 보면 다 채워야지 빈 공간이 있으면 이거는 미완성입니다. 우리는 뭐 불 한자 글자 딱 쓰고 작품이래. 빈 공간 있고 이 여백이거든. 여백은 남을 엿자 아니까 생각할 여지를 주는 공간이 여백이고 공백은 빈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다시 말해서 언어에서도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넌버벌 커뮤니케이션 사회고 서양은 버벌 커뮤니케이션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버벌 커뮤니케이션 너무 몰두되어 있는 거야. 남버벌이 비언어적인 것이 여백이고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이게 뭡니까? 말? 그 두 번째입니다. 말과 그런 언어 두 번째. 첫 번째는 바디랭귀지입니다. 두 번째가 언어. 세 번째가 예술 형태입니다. 바디랭귀지는 표정과 행동인데 바디랭귀지는 남버벌 커뮤니케이션이고 가장 야만적인 수단인 동시에 가장 고차원적인 수단입니다. 동물들이 싸울 때 크게 보이려고 털을 세운다든지 막 으르렁 세우고 이빨 드러내는 것은 이 야만적 수단입니다. 조폭 뒤에 머리 깎고 막 무신해가 이거 야만적 수단인 거죠. 요즘같이 아직도 날씨 추운데 고속도로 휘겨서 가면 괜히 반팔 입고 모자 쓰고 이렇게 막 화장실 나온 애들 있잖아. 네? 뭔가 잘 있다 이거지. 그리고 엄마가 아기를 바라볼 때 눈빛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눈빛을 바라보면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죠? 이게 고차원적 수단이에요. 가장 경제적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헐리우드 영화 이런 문화가 들어다 보니까 우리가 말이 많으신 거예요. 말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 노래 싫어. Tell me, tell me, 사랑한다 말해줘. 사랑한다 말해줘. 소리 질러. 사람 말을 해야 합니까? 물론 듣고 싶을 때도 있지. 말해야 합니까? 뭐 대답 안 해요? 그거 보면 알잖아. 우리 언제 사랑한다 말하고 옛날에 연애하고 결혼했나? 보면 알지. 애틋하고. 어? 그걸 막 사랑한다 그러고 말이지. 그게 미국식이거든. 우리나라는 남버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은 남자 데이트하잖아요. 그죠? 데이트하다가 남자가 여자 집에 데려다 주고 문 앞에 서가지고 망설이면서 사실은 난 너 사랑해. 그럼 여자도 저도 사랑해요. 그럼 둘이 키스하고 바로 둘이 가서 침대 자잖아. 왜? 사랑도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에서 섹스라는 것을 메이크 러브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 고백한 다음 둘이 자지 않잖아.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 하고 있고. 결혼 날짜 잡으라고 프로포즈하고. 참 웃기지도 않아. 결혼 날짜 잡으라고 프로포즈한대. 무슨 결혼 날짜 프로포즈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친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 길에서 아, 또 명함 주고 잘 지내십니까? 야 반갑습니다. 뭐 다음 주에 찬잔 할까요? 술 한잔 할까요? 명함 주고 헤어졌어. 술 마십니까? 왜 술 마시면 왜 소리? 그거는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건데. 만약 미국 사람하고 그렇게 약속해서 다음 주 술 한잔 할까 해놓고 다음 주 술 안 마시면 아주 나쁜 놈이 됩니다.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사유 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I love you 소리를 안 하면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나 사랑합니다고 아무나 사랑한대. 케이티 저 정신 나간 사람들. 사랑합니다 고객님. 정말 사기를 쳐도 고차원적 사기야. 이래 사기꾼 하고 싶어. 저는 우리 그것을 하지 말도록. 사랑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 발렌타인 되면 저도 한 제자들 한 30개 쪼그라시 와. 그럼 뭐 문자 교수님이 사랑한다 하트 뿅뿅뿅 정신 나네. 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뭐. 그럼 제장님한테 선에서 야 쪼그라 주지 마. 나 싫어. 정말로 나를 사는 놈이 줘. 그 작년에 3개 올해는 2개 받았네. 두 명이 있다네. 그게 발렌타인 데이고 정말 의미 있는 거지. 이건 뭐 초콜릿 회사만 돈 벌어지는 거야. 그 다 마케팅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화이트 데이트 또 사탕 줘야 되고. 그럼 뻔히 줄 줄 알면서 괜히 어머나 놀란 척하고 그러잖아. 그죠? 제일 좋은 선물은 여자한테 제일 좋은 선물은 물론 비싼 것도 좋지만은 사실은 뜻하지 않는 장소에서 뜻하지 않는 선물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게 값이 높으면 좋겠지만은 뭐 나 저기 그 저거 가고 싶어 해놨어. 생일이 다가와. 그걸 사줬어. 뻔히 사온 줄 알아. 놀라는 척해. 사기 행위 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주부가 LA에 실화입니다. 이민을 갔는데 애가 밖에서 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막 울면서 아이고 우리 새끼 내가 죽였어요. 막 그래서 잡혀 간 겁니다. 왜 웃어요? 자백했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마라.
변호사를 통해서 해라. 그래서 묵비권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면 전부 증거요인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우리나라 내부터 자폭 하나 아닌 거지.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노래도 있지만은 영화나 음악이나 광고 이런 모든 문화적인 행위에서 너무 언어적인 게 너무 많아진 거야. 너무 말만 많아. 뭐 너 사랑합니다 하트 막 보내 막 미치겠어. 뭐 저 다음에 마플에 그 우리 제자 한 명이 얘도 보면은 뭐 교수님 어제 하다 갑자기 보고파 하트를 막 보내. 그냥 보낸 거야. 이게 믿음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말들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제 첫째 아들 놈이 작년에 장가를 갔습니다. 갔는데 참 기가 막혔어. 그래 저기 저 성당 사자. 우리 집은 원래 천주교 집안이고 저만 불교입니다만은 성당 사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그 황인군 먼신열이 저 아버지처럼 모신 분이 그분이 주례해 주겠다 했더니 싫대. 저쪽 집이 싫어한대. 그 나는 그러면은 식당 빌려서 양쪽 집에서 20명 20명만 모여가지고 파티하자. 그것도 싫대. 그동안 부장 결만데. 저는 부자 하는 거 싫어해. 잘 모르는 사람 부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갑니다, 저는. 정말로 그 사람을, 자기 친구, 어머니 내가 알면 가지. 모른데 가가지고 뭐, 괜히 슬프다는데 아주 절하고 왜 절을 해, 그거에다. 그지 아닙니다, 저는. 그러면 그럼 50명 하자. 그것도 싫대. 근데 어느 날 이놈이 양복 탁 입고 나가는 거야. 너 어디냐 했더니 프로포즈 하러 간대. 프로포즈? 아, 너네 결혼하기로 그 여행도 같이 가도 다 했는데 무슨 뭐 프로포즈냐, 그지? 해야 된대. 나 참 기가 막혀서. 해, 그럼. 왜 감동스러운 거야, 왜? 결혼하기 전에 면사 보고 사진 찍고. 원래 그래. 결혼식 날 사진 찍어. 왜, 미리 사진 왜 찍어, 그걸? 다 이쁘게 찍어. 똑같아, 집에서. 저 뭐 포즈해가 다 이쁘게 하지, 뭐. 안 이쁘게 됐어. 그럼 결혼식, 그러면 대신 밥은 맛있는 곳에 하자. 그래서 이제 밥이 맛있는 저 뭐 SK 광고에 거기서 하고. 그럼 주례를 내가 할게. 아버지가 내가 주례할게. 왜? 네. 아니,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세 가지밖에 이야기하네. 사랑해라, 믿어라, 효도해라. 그럼 믿음, 효도, 사랑, 스포츠로 가지. 뭐하러 그 이야기해? 주례 똑같으니 그 왜 하느냐, 그거지. 저도 지난주에 사실 주례하고 왔는데 엉뚱한 이야기 왔지. 신부집 싫어한 이야기. 야, 결혼하더라도 서로 간섭하지 말고, 얘는 혼자서 단지 보고, 돈 모으지 말고 써라. 은행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은행 돈이지. 돈을 쓰는 순간에 비로소 내 돈이 되는 거야. 신부집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든 말든. 내 일곱 번째 주례인지 안 할 거다, 진짜. 제가 40살 때 처음에, 20년 전에 처음 했거든, 사실은. 새파란 침전에 할 때도. 그때도 요거도 묻고, 지금도 요거도 묻고. 그러면 그 써놓고 하지. 거짓말 안 하려고 했어. 신랑과 신부가 왔는데, 신부가 좀 못생겼어, 사실은. 인사를 왔다, 우리 집에. 신랑 놈도 너무 뚱뚱해, 얘가. 얘가 제자거든. 너 이제 살 좀 빼라. 오늘 살을 뺐어. 뺐더니 정말 귀여워졌는데, 신부도 그래서 제가 딱 줄에 딱 서서 이제, 저는 넥타이 안 맵니다. 서서 딱 들었는데, 멀리서 그렇게 이뻐. 가슴이 수박 쓸리는 거야. 땅 따닥 탁 가까이 올수록, 이게 아닌데. 인사를 해. 하고. 아, 오늘 정말 훌륭한 신랑과 아름다운 신부. 거짓말 또 하고야 말았어. 물론 신부는 이쁩니다만은 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착해서 그것도 이쁜 건데. 그럼 우리가 너무 형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저는 광고를 하더라도 모델이 우선 그 진짜 제품을 좋아하지 않으면 안 씁니다. 옛날에 코리아나가 무슨 화장품 국산 광고 찍는데 이 유명한 모델이 왔더니 얘가 샤넬을 쓰고 있어. 이 정신 난년 너 당장 이 화장품으로 해가지고 와서 해. 아, 그걸 하면 이쁘게 안 나. 그럼 화장 광고하지 마. 이쁘지 않은데 왜 이쁘다 사기치느냐. 하지 말자, 그래. 아닙니다, 할게요. 돈이 뭐 몇억짜리니까. 그래서 그거 하고 괜찮더만은 뭘. 뭐 얼굴이 좀 이렇게 화장 지우니까 뭐 김이 죽게 될 것 같지만은. 저 싫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쓴 광고 카피가 두 개 다 제가 쓴 겁니다. 그 하나가 이제 우선 빨래 끝. 30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힘줬고 오래갑니다. 27년 됐습니다. 이보다 더 오래된 카피가 없어요. 그리고 한 20년 된 게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 그건 내가 쓴 거 아니에요. 빨래 끝은 30년에 쓴 건데 정말 좋잖아. 근데 돈은 계속 안 줘요. 한번 써줬는데 아마 제가 죽어도 그거 쓸 거예요. 더 좋은 거 나오지 않을 이상은. 제가 볼 때 더 좋은 거 절대 못 나올 것 같아.
근데 그거 30년 전에 처음 광고할 때 김영란이라는 그 탤런트를 불러, 야, 너 집에 가서 오늘부터 빨래해. 일주일 동안. 어? 영란이 빨래시 아줌을 계약 안 합니다. 갑자기 빨래를 시키는 거야. 그니까 네 팬티도 빨고 양말도 빨고 열심히 빨아봐. 그러는데 빨래 쾌감을 좀 느껴봐. 그리고 빨래 끝하고 찍자. 그래서 진짜 빨래하고 진짜 찍은 거야. 이게 이제 요즘 광고 보면 빨래 해보지도 않은 것들이 나와서 빨래 끝하고 이런 거짓말 하고 있어. 전 마음에 안 들어. 힘 좋고 오러 갑니다. 로켓 배터리 했더니 이걸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등록 안 해가지고 에너자이저가 힘세고 오러 갑니다. 흉내로 쓰고 있어. 그런,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1초의 가슴을 울리기 위해서는 바디랭귀지, 진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델이 그 제품을 좋아해도 막, 모델 뭐, 아파트 살다 보면 이 아파트 광고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홈쇼핑에 먹는 거 보면 진짜 정말 배부, 웃어, 막, 배 터져 죽겠는데 웃으면서 막 먹는 거, 그게 먹힐 것 같습니까? 쇼호스터 전부 거짓말 합니다. 제가 롯데 홈쇼핑 쇼호스터들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말 잘하는 거 교육시킵니다. 그 사람들 말은 잘하지만은 설득적이지 않기 때문에 설득하는 방법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제발 뭐, 자, 잘 했고요. 이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리고 뭐 너무 지금 주문이 많아서 거짓말 하지 마라. 주문 많은 게 아니고 그 저 자동 주문하라는 것은 자기 직원들이 없어가지고 자동 주문하는 거예요. 그 여성 사이즈 뭐 XXL 사이즈가 다 품절이에요. 그거는 뭐 덩치 큰 사람이면 당연히 세 벌 만들고 세 벌 다 파놓으니까 다 팔렸다 그러지. 지가 해보지 않은 것을 막 좋다고 떠들고 그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그건 설득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저는 뭐 카피라이터 일도 합니다만은 내가 그 제품을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정말 고객을 알고 해야 사랑합니다. 고객이 묵히지.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 명품이 돼야지. 국민은행 하니까 힘드니까 영화나 KB 써놓고 국민 버리기 힘드니까 KB 국민은행 쓰고 있어. 농협 하니까 농민들만 얘기하는 줄 알고 좀 멋있게 알고 NH. 그래. NH 농협. 기업은행 하니까 기업가들만 하는 줄 알고 IBK 기업은행. 근데 오늘에 또 뭐더라? 축협인가 무슨, 뭐, 무슨 또 무슨 H 또 쓰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국민은 뭐, 국민 버리라. KBS 써라, 그냥.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거야. 둘 다 골치 아픈 거지. 우리 언제 뭐 다 기억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바디랭귀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넘버블 커뮤니티 중요하다는 거죠. 꼭 말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요즘 노래 가서 들어보면 너무 직설적이야. 그죠? 남자들이 너무 여성화되어 있고, 노래들, 아, 내가 잘못해서 돌아와줘. 지가 잘못했으면 지가 가서 데리고 와야지. 뭐 돌아와줘. 하고 있어. 남자가. 가서 끌고 오든지 해야지. 네? 이게 남성을 여성화시키고, 너무 이, 맥이 없어. 아우라가 없어. 어? 카리스마 없는 거야. 너무 약해빠. 이게 다 미국의 언어적 문화를 잘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돼. 제가 이제 사진을 잘 찍고, 사실은 사진 작가이기도 합니다. 저 또 희곡 작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희곡은 제가 예전에 희곡 하나 쓰고 한 번 안 썼기 때문에 희곡 작가를 하기 힘들죠, 그죠? 그리고, 그, 제가 서성에 이제 김춘수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뭐 꽃인가 뭔가 쓰신 분. 그분이 제가 이제, 사실 제가 제자인데 시를 안 썼기 때문에 이 서성님이 저를 참 미워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저에 삐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너무 시가 좀 가정스러워, 시 같은 것들이. 야, 김준수 선생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물론 김준수 선생 씨도 좀 가정스러워 있긴 합니다만은. 너무 이게 막 사랑 타령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우리나라 작가 중에 김영수, 검은 꽃 쓴 사람, 그리고 오빠가 돌아왔다라는 단편집. 이 김영수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소설 보면, 하, 여자들의 그 막 그 여자 작고 보면 뭐, 경험 별로 해보지도 않고 그냥 책상에 앉아 얄팍한 사랑 타령이 있다고 정말 안 됩니다. 드라마 작가들 제가 오늘 또 마침 이제 제 제자가 드라마 작가인데 야 너는 제발 좀 그러지 마라. 막장 드라마 보면 막 그 막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싸우고 뜯고 죽이려 살려 하는 거 옷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걸 드라마에서 가르쳐줘. 그럼 실제로 그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작가들 정신 나간 작가들입니다. 그런 문화식이 없는 거예요. 함축적이고 우리나라 갖고 있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걸 못하고 있는 거야. 얘들 불러 다 교육시켜야 돼. 다 새로 내가 교육시켜야겠어. 한 일주일 동안 교육시켜가지고 완전히 정신 개조해야 돼. 그렇지 않고 참 말만 많고 우리만 사랑합니다. 막 그냥 엄청나게 넘쳐나잖아.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문화 너무 말이 많다는 거. 그래서 이 그 드라마도 그렇고 모든
노래도 그렇고 모든 것이 너무 언어적이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비언어적인 거. 두근두근 하면 좋지. 저거 다 문화가 경쟁돼 꼭 풀었어야 속이 시원한 거. 여러분 진짜 가슴을 울리는 글을 쓰려면은 바디랭 진정성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설명을 하면 you don't love me가 설명하면 안 되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추상적인 말을 쓰지 말고 구체적인 말을 쓰라는 거. 이것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테크닉인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힘내라 노란색 이란 거 예전에 제가 썼던 그 레모나라는 그 힘내라 노란색인데 이게 이제 칼라 기호입니다. 우리말은 이 기호란 것은 이제 언어 기호. 저는 이제 원래 소시르, 스위스의 소시르 학자가 이제 쓴 게 언어 기호학인데 기호에서는 저는 언어, 색채, 소리, 디자인, 심볼, 마케팅 다섯 가지 이야기하는데 언어 기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케토톱이라는 그 할머니들이 쓰는 그 약 보면은 케네시프쇼 케토톱 그럽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하기 위해서 캐넨다에서 케토톱 그래서 할머니들이 가서 캐넨의 약자 하면 그거 줍니다. 이 브랜드가 트러스트입니다. 원래 이제 트러스트 믿음인데 할머니들이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트러스트니까 트러스트 해가지고 노란색을 이야기했지. 그래서 노란 약자 하면 그거 줍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케토톱은 언어 기호학이 성립된 겁니다. 여러분 기호학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죠? 아주 간단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 나와보세요 한번. 아, 웃지 마시고 나와보세요. 왜냐면 이 기호학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 한이시요? 아니? 조 아리? 아름? 아, 저 아름. 여기 써보세요. 자, 기호는 세 가지 됩니다. 기호학은 기호 그 자체. 어떤 사람을 생각합니까, 스스로를? 네.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여자입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냐고, 이 이름이고. 저도. 예? 네? 예쁘다고 칩시다. 이, 여기 있는 이 분은 기호 그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이렇게 이름 쓰는, 이거는 기표라고 합니다. 기호의 표기. 그리고 조화리면 기이라고 합니다. 기호의 의미. 그래서 기호 그 자체. 자, 여기 기호 그 자체.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 개가 기호 그 자체와 기표와 기가 연결되면 기호학이 성립됩니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 조아름 씨를 봤을 때, 아, 예쁘다. 라고 느꼈다, 그지? 근데 기호 그 자체를 보지 않고도 조아름 가면, 아, 예쁜 여자라고 기표와 기가 연결되면 기호로 성립되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장미꽃을 갖다 주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실제 장미꽃 기호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난 나한테 장미 주고 싶어 했을 때 아,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거라고 느끼면 장미란 말은 언어 기호학으로 성립된 겁니다. 하늘 하면 당연히 파랗다 느껴진 거죠. 그죠? 하늘 책상이라 야 오늘 책상이 참 파랗다 하면 이런 기호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호로 성립되는 말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쓰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경로 의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표현을 좀 시도해 봐야 된다. 그런 거. 그리고 구체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내라 노란색은 사실은 노란색을 대명사화 시키는 색채 기호죠. 우리가 기호란 거는 사실은 이제 조아름이라고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는 기호로 성립이 안 되는데 자꾸 보고 예뻐, 행동도 자꾸 이뻐. 그럼 나중에 조아름만 들으면 아, 예쁜 여자라고 기호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되고, 색깔도, 빨간색 원래 뜨겁고 열정적이고 이런 색깔이잖아요. 그죠? 근데 코카콜라의 빨간색은 시원하죠. 그러니까 기호가 성립되면은 원관념이 보조관념보다 약해지는 겁니다. 파란색, 포카리스 때 파란색. 뭐 수박, 빨간 수박이 뜨거운 수박입니까? 다 시원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기호로 성립된 겁니다.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주유소 중에서 네 개, SK가 빨간색이고, 현대 오일뱅크가 파란색, GS 칼텍스가 초록색이고, S-OIL이 노란색입니다. 제가 S-OIL 노란색을 계속 노란색하고 있는데 S-OIL 노란색입니다. 저는 그 김선동 옛날 회장 계실 때 그 양반이 워낙 노란색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노란색 와이셔츠 사입고
인상한데 정말 촌스럽게 짝이 없더만 내가 볼 그래서 그냥 파란색 와이셔츠에다가 노란 넥타이 가가지고 회장님 우리 SOE를 일단 바닥부터 모자를 노란색 칠합시다. 그리고 직원들 머리도 전부 노랗게 물들이고 옷도 팬티까지 전부 노란색을 하자. 손톱도 노란색, 입술까지 다 노란색을 하자. 노란 쪽만 무조건 5% 할인해주자. 그리고 하루 종일 노란 사슴이 살이 막 틀어주자. 옐로 타이어 리본을 갖다 옐로다가 막 노래 틀어주자. 애들 김준호 회장이 날 탁 보더니 저 사람은 나보다 노란색 더 미친 사람이거든. 광고 저리 줘. 광고 받았습니다. 1년에 100억짜리 광고를 받은 거예요. 그 지금 광고 나온 그겁니다. 노란색 나는 거. 자기보다 더 미쳤거든. 정말 저는 한번 미칩니다. 막 노란색 막 진짜 애소리가 노란색 팬티를 확 뿌리고 싶어. 이게 칼라 기호입니다. 그 소리 기호 있죠. 인텔 인사이더 컴퓨터 광고 보면은 어떤 컴퓨터든지 인텔이 들어가기 때문에 디딩 하는 소리 넣으면은 광고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기호. 맥도날드가 이제 M자 한번 쓰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 뭐 맥도날드 알고 나이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심볼이 있습니다. 심볼은 이제 허시퍼비의 강아지라든지 뭐 이런 뽀삐 강아지 이런 거. 그래서 언어, 색채, 소리, 디자인, 심볼 이 다섯 가지인데 주로 우리 많이 쓰는 것은 언어 기호가 제일 많이 쓰죠. 그래서 언어 기호를 잘 쓰는 것이 곧 좋은 글을 쓰는 거고 설득할 수 있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언어 기호가 사실 뭐 간단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괜히 뭐 책 보면 복잡하지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실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감성, 여기 이제 이런 책 보면 감성적인 이야기 많이 써놨는데 사실 영국이 유럽의 그 철학이나 종교를 이제 다 지배하던 시절에는 감성적인 겁니다. 경험이 중요하다. 이렇게 경험도 이야기했는데 15세기, 16세기에 들어서 프랑스의 데카르트라는 양반이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감성은 중요하지 않아. 이성이 중요해. 감성은 믿을 수 없어. 내가 저 사람이 참 이뻐했는데 저 여자가 딴 남자 만나. 그럼 미운 거야.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죠? 또 나이 들어가 또 늙어버리면 에이 싫어진다. 그지? 그러니까 사람 감정이 믿을 수 없어. 오로지 이성만이 존재한다 해서 그 데카르트가 쓴 책이 이제 방법서서라는 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그래서 감성이 중요하지 않아. 데카르트가 누구냐면은 수학에서 X란 개념을 만든 사람이 데카르트입니다. 2 곱하기 X는 6 하면 X는 얼마냐? 3. 이게 데카르트가 수학적이랍니다. 그 데카르트 그래서 방법서술에서 한 유명한 말이 코기토 에르고 섬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성만이 존재한다는 거야. 워낙 이 사람 논리가 맞아가지고 아무도 반응을 못한 거야. 그때부터 유럽은 이성시대 닥터시대 지난 거야. 그런데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독일의 칸트도 150년 뒤에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 이성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칸트가 쓴 책이 이제 순수 이성 비판.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성 비판한 거고, 야, 이게 아니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행동해보니까 알더래서 실천이 이성 비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17세기에 와서 비로소 유럽이 감성시대로 되돌아온 겁니다. 동양은 예전부터 감성시대입니다. 이미 3000년 전에 공자가 논어에서 제일 중요시한 게 뭐냐면 예와 악이거든. 인간이 예를 지켜야 되고 음악을 숭상하면 인간이 완성된다 이야기한 거고 과유불급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나치면 아니 못하다 확실합니까? 그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돌아다니는 거 학생들 배운 거 믿지 마세요. 그 선생도 논 안 읽고 한 이야기고 그 저기 저 프로이드가 유명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면 좋습니까? 했더니 아르베텐 운트 리벤 그랬거든. 일과 사랑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프로이드도 막 연애해보니까 여자들 묻잖아. 아, 나 바쁜데 오늘 못 만나가면 자기 내가 더 중요해 일이 더 중요해 이렇게 묻는 거 정말 어리석어지죠. 그죠? 근데 옛날에 공자의 가장 그 제자 자공이라는 제자가 선생님 사와 상이 있는데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일까 물었어. 그래서 공자가 말하기를 아 사는 너무 어질고 상은 너무 어질지 않아. 그러면 사가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했더니 공자가 과유불급이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유자가 이게 과유할 때 유자가 같을 유자입니다. 과유.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도 안 된다.
지나친 것은 모두 부족하면 못하다 이 뜻이 아닙니다. 똑같다. 그래서 공자의 정신이 중용이다. 중용이다.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프로이드가 말한 것은 몇백 년 전 이야기지만 공자의 이야기는 몇천 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 책 교실에서 이제 책 쓰게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얄팍한 지식에 목매는 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같은 책이 많아요. 무슨 브랜드 성공 이 전부 책들은 막 그리 과외부를 막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를 막 옮겨서 쓰레기 재생산하는 책들이 수석합니다. 그런 책 보지 마시고 논어도 보시고 도덕경도 보고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것은 이미 법화경이나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모르고 막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책 보시고 물론 이 책은 좋은 책입니다만은 쓰레기 같은 책 보지 마시고 저는 그런 책 안 봅니다. 정말 좋은 책 보고 그걸 제가 인용하는 거지. 인용된 걸 또 인용하고 쓰레기 재생산 이런 책을 좀 보지 마세요. 그래서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해야만 글을 쓰는 테크닉이 아니라 진짜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생긴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강의는 이걸로 제가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